게임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게임은? 아, 지금 뭐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게임은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네, 가 제목이라도. 네. 요즘 그 모바일 게임은 다 뒤에 키우기 이런 네. 게 붙는 게 트렌드라서. 다머지 형태로. 네네, 그렇죠. 이거 말 더 걸려면 결제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뭐, 그, 유료 캐릭터가 있기는 한데, 그거 게임 플레이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럼 돈 못 벌 것 같은데. 아, 뭐,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죠. 광고랑 패키지 상품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뜯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게임이란 거는 사실, 뭐 저도 많이 봐왔지만, 이게 뜯어보기 전까지는 잘 몰라서, 이걸 뭐 떼돈을 벌겠다 이런. 대한민국만 지원돼요. 글로벌 저거. 아, 맵핑 돼요? 일단 처음에는 한국을 먼저 오픈을 하고 네.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여성 캐릭터랑 아니요 옛날 연애 시뮬레이션 네. 비슷하게 아, 이렇게 어떤 간다평, 레벨을 간다평만. 도달하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간다평 대화를 하는구나 에, 뭐 연애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뭐 그런 게임을 옛날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질문이 돼 있겠네 네네 그렇죠 저 뭐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네 뭐 포카 게임 뭐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 뭐 카트라이드 트레이더에서 자동차 많이 샀어요. 100대 샀어요. 직원들 한 대씩 사주고. 아, 그렇죠, 그렇죠. 결제했어요. 아, 카트.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결제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네. 게임은, 게임에 만드시라고 고생하셨는데, 일단 시기가 2년이 걸렸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기획이 변했다는 거랑. 그렇죠. 기획에서 완성도까지 1년이 걸렸다는 거는. 기획 시점하고 지금하고 시장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이가 지금 하강세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하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타쿠들을 조금 노리는 그런 게임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완전 대중적인 그런 게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 감성을 좀 건드리기 위해 좀 노력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게임 채널 말씀하셨던 거. 네네. 게임 채널 회사 채널을 만들지 마세요. 아, 네네. 오타쿠가 들어올 만한 컨텐츠 있는 채널을 하나 만드시고. 아, 연계시키세요. 네네네. 그 그래서 딱... 애드센스 수익까지도 생각하시면서. 네네. 안 그래도 아까 일본 소재로 이렇게 한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애니메이션 오타쿠들 들어올 수 있는 아하. 그런 채널 하나 생성시키셔서 없고 그 내일을 자연스럽게 녹여 넣으셔서 아, 그 결을 거. 맞춰서. 게임 채널 소개하면 두 분 다 안 가지고 왜 알고리즘도 그렇죠. 확장도 안 되고 그렇죠. 터지지도 않아요. 회사 건 특기도 하고 이 게임 하나 딱 하잖아요. 조회수 10 나오고 안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게임을 얘한테 연계시키는데 이거를요 언어까지 그냥 다 이름부터 작정하고 여세요. 네네. 그 해외 북미나 이런 쪽이 열 수도 있게 하려면 네네. 그거 지금 아까 단답형 시뮬레이션 형태라면 언어 크기 문제 없겠는데요. 그치? 그렇죠. 뭐 번역만 하면은 번역을 따로 넣어야 돼요? 150몇 개국인가 되는 거 있잖아요. 언어 코드 이런 거 무슨... 셋업부터 영문부터 다 들어가는 거지 나로 설정해서 그 게임 내에요? 네. 그런 언어가 풀어져 있어야지 편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안정성 테스트도 하고 테스트 한 다음에 나가려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부터 오픈을 하고 사실 해외를 오픈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드를 따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네. 굳이 그럴 그냥 원빌드로 가도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돈 안 될 것 같아서 아 그 어떻게 하면요? 한국만 하면 한국만 지금 우리 유튜브로 온 거였거든요. 근데 게임은 한국만 해. 아 그렇긴 한데 게임 내부 구조를 못 봐서 그러는데 해외에 네. 접목하기 힘들다. 보드 게임 같은 거는 일부러 지금 전 세계 언어가 다 쓰이게 쉽게 측정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네. 그런 구조로 설정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북미에서 먹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게임, 모바일 게임 북미에서 먹히게 만들면 돈 엄청나게 오거든요. 왜냐면 안 나오니까 내부에서 생활 당하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약간 애니메이션 들어갔으니까 일본 쪽이나 오타쿠 얘기를 하지만 한국 영화 수출도 북미가 엄청나고 네네. 특히 보드게임, 망고 게임인지 아세요? 망고 게임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 한 4천억 하거든요. 보드게임은 완전히 퍼져가고 북미만 간 거예요. 처음에 전 세계 언어를 다 연 다음에 나라별 결제 반응을 보고 거기서 결제를 제일 좋은 데로만 집중해서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보드게임은 특히 한국은 시장이 작으니까. 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한국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오타쿠나 이런 컨텐츠를 생성해서 얘가 게임을 지원하게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있는 결을 이해한다 볼 때 한국에서만 보는 게 유튜브는 해외도 공짜니까
이왕이면 같은 콘텐츠로 해외 언어까지 다 풀어진 상태에서 해외를 풀어서 해외에서 내 게임을 소개한다면 이 게이머가 한 군데만 터져도 그렇죠.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게임의 언어가 좀 아쉽다는 거죠. 아,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일단은 한국어 대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한국어 출시하신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때 게임을 그 다음에 해외 언어로 풀고 해외에서 나라별 반응을 본 다음에 괜찮으면 네. 그때 게임을 갖다 그쪽 것들은 지원하는 걸로 가는 거. 그게 네네네. 그걸 거치시면 좋죠. 저는 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결론 드리면 게임 회사 채널을 위한 유튜브 채널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게임이 한 가지라 게임 소개하는 채널은 여시면 10조에서 100조에 이상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안 나오고 거기에 파생해서 게임 안에 움직이는 것들을 넣는다고 이걸 정중해서 보지도 않고요. 그렇죠. 게임은 진짜 참여해서 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지. 대신 결이 맞는 애들이 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속도는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그러려면 얘를 게임으로 수익 낼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채널 가지고 애드센스나 수익을 낼 생각으로 가시면 겸사겸사하자 한다면 좀 말이 되지 않을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결제 모델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모델은요 이왕 이렇게 갔으면 100명만 다운로드 받아도 돈 결제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정말 코어한 유저들 위주로 하는 거니까 네. 그 정말 대규모로 모객을 한다기보다는 네. 정말 찐 오덕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이렇게 뭐 100명이 들어오면 뭐 그중에서 뭐 10% 20%는 결제를 하는 네. 뭐 안 하면 안 하는 애들도 뭐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요. 네. 네, 광고 보기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죠. 팬더 TV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TV 다음 버전으로 간 거 약간 더 야한 거들. 네네네. 1년에 2년 전에 들었을 때 매출이 아 네네. 네네. 그 중에 절반을 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결제를 해주는 유저. 네. 그러니까 결국 고래를 잡는 게 원래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기 뭐한데 이 게임도. 아까 악독한 결제 안 붙인다고 그러셨거든요. 네네. 게임에서 진짜 악독하죠. 악독하죠. 아, 포카를 하는데 결제를 했더니 결제 맛이 붙었는지 나 오링을 만드는데 상대가 하루에 스팀풀이 10번씩 떠. 그렇죠. 좀 스팀풀이 어떻게 하루에 10번이 떠 상대방이. 내가 5,000원씩 결제를 한 달에 한 두 번 했더니 나한테 3만원을 결제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지웠는데 다음날 또 깔았어. 씨. 네, 캐시카우입니다, 그 게임. 근데 그게 나빠요? 게임 원래 그렇게 돈 벌잖아. 그렇죠.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설치가 적더라도 돈 벌어 먹은 걸 찾으세요. 네네. 찾으셔야 돼요. 이것도 하다 보면 10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제가 질문을 드릴 게 많은데 네, 또 말씀하세요.